안녕하십니까.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 세계 190개국 동시에 공개된 데이브스 플랜 2주차 5화부터 9화까지 리뷰하려고 저 소중한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와 있는지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브스 플랜에 출연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차기 출연자입니다. 와, 멋있어. 배우 확신이고요. 조만간 안될과학에 정식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도 자체가 너무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여기는 와, 오고 싶은 곳 아니에요, 오빠? 진짜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 그리고 정말 이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이번에 이제 5회차부터 9회차까지 다 보셨죠? 네. 저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혜성아, 네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안 보는 게 알 수 있어.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4화까지 보는 것도 왔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또 무기를 들고 왔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또 4화 마지막이 되게 예고편이 무섭게 끝났어요. 맞아. 바로 거창하게 났어요, 처음에. 제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내가 혜성이가 눈물을 막 줄줄 흘리는데 맞아. 제 앞에서 근데 보시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근데 눈을 안 깜빡거려서 더 그럼 이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열받네요. 그러니까 잘하지 그랬어. 나는 그때 혜성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목이 탄 거였는데 약간 광결인 눈이 나왔다. 쓰레기처럼 나왔다. 어떻게 쓰레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 메인 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매치는 시크릿 넘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목표가 딱 명확했어요. 받자마자 요거는 방정식이다. 저때 시작했을 때 룰 보자마자 산수는 내가 못하는구나 저거를. 그러니까 사칙연산 룰을 거의 익히질 않고 그래서 궤도 형한테 가서 형님은 계산만 하시고 어차피 보자마자 방정식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요때 회차에 분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안 왜냐면은 한 방 하나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오면 또 이동해 다른 방으로. 그러니까 룰을 나눠서 여기는 계산만 저는 판자고 정치만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짜서 둘이 했어요. 애니약 역할을 하는 애니약 그렇죠. 정빈이랑 저랑 전략이 완전 달랐던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 저기 룰 보고 좀 자신 있지 않았어? 저런 사칙연산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오만함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그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우리가 망신시킨 건 아니겠지. 야 근데 동태야 94, 64 더하면 138이 안 나오잖아.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동재랑 혜성이가 그리고 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숫자를 헷갈리고 온 거가 유민이한테 굉장히 큰 불신의 뭔가 불신의 시야. 동재가 계산하면서 계속 숫자를 틀리고 맞아. 그리고 유민이한테는 또 너한테 숫자를 알려줘야 되나? 막 이러잖아. 근데 약간 의도적인 틀림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가 너무 많이 점철돼 있어 이번 회차 하나에. 배신할 수 있냐? 다른 사람? 해야지. 이기려면 한 명만 배신하면 돼, 형들은. 그럼 우리는 6점이니까 무조건 이기거든. 이때 사실은 그 승관이한테 어떤 굉장히 핵심의 키를 주고 준빈이가 살살 꼬드겼어. 맞아. 네가 가서 통수를 치면 우리가 승리한다. 근데 이거는 같이 얘기가 됐던 게 그 상황에 그대로 5점씩을 땄다면 5명이 탈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도 뭔가 할 거다. 그러니까 저기가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되니까 장난질을 쳐야 된다. 준빈이가 뭔가 하겠다. 원래는 제가 배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방송에 나오는데 근데 널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석진, 동재, 준빈으로 해요. 맞아요. 처음에 얘기를 좀 해요. 오늘 우리 3명이서 할까? 아니 누가 봐도 서로 아무도 안 믿는 얼굴이야. 근데 석진, 동재, 준빈 그러니까. 셋 다 안 믿어요 서로. 그러니까 아니 모여서 야 우리 한번 할까? 이러는데 셋 다 서로 아무도 안 믿어. 거짓 얘기하고 있어. 얼굴이 다 거짓말이야. 셋 다 하니까 그런 거 밥 먹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맞아. 밥 먹자. 밥 한 끼 하자. 당장 밥 먹자. 근데 아무도 앞으로 밥 먹을 생각이 없어. 근데 진짜 나는 위험했던 게 승관이가 그런 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 저도 승관이한테 배신을 시키려고 한 건 알고 처음에 승관이랑 이렇게 짜다가 원래 저는 승관이랑 연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처음에 바이러스 게임 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였어요? 승관이가 왜냐면 첫날부터 바로 연구원이라고 시작하자마자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승관이는 믿고 갈 만하겠다. 근데 이거 되게 큰
싶은 게 사실은 저도 제가 이 게임을 들어올 때 세워놨던 철학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딱 첫 번째 철학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순서대로 연합이다. 근데 그걸 선착순? 선착순. 근데 그게 아마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처음에 인사하고 딱 이제 숙소로 짐 옮길 때 동주가 처음 오자마자 나는 동갑이야 말 놓자 같이 할래? 그래서 근데 그냥 할 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첫 게임에서 얘가 거짓말 하나하나만 보고 그대로 끝까지 간다. 근데 바이러스 게임 딱 시작하는데 동주가 나 연구원이야.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나는 시민이야. 그리고 믿은 다음에 만약 여기서 오류가 나면 2회차부터는 절대 믿지 않겠다 얘를. 근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뒤로 동주랑 묶인 거고. 그럼 선착순에서 나는 몇 그럼 번째였어요? 너는 거기 아까 울 때 그때야. 아니, 근데 울 때는 왜냐면 이미 정원 초과였어. 약간 변태 같은 게. 아니 왜냐면 2등이 시원이었거든. 아니 뭐 그렇게 빨라요. 2등이 시원이었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요 회차 자체가 너무 오해가 많이 엮였어요. 근데 승관이가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팽을 당했는데 오히려 얘가 홀가분해진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와 이제 안 속여도 있어. 되겠다. 둘이 가서 이거 확인하는 거야. 팀 먹었어. 언제? 조금 전에. 어? 아니 재밌었던 게 어쨌든 승관이 팽 당하고 그럼 이제 복잡해진 상황인데 또 다른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저기서 나와?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응? 지금 뭐 패싸움한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아니야. 이 게임 내내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진짜 순수 의지로 오전 만들기 하면은 죽는데 거야. 이거를 그냥 갈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거를 본 사람의 연우랑 준빈이. 아 그래서 의심을 샀구나. 연우는 왜 또 의심 안 했을까? 나는 저 장면 진짜 할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격한 장면들이 많이 짜증났어요. 근데 석진이 형이 굉장히 강력하게 화를 낸 걸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고 내 전체 제 등장 분량 중에 가장 격했던 순간 그러니까.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요거 나가면은 이제 석진이 연기 활동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그냥 우리는 시원이의 마지막 의리인 거야. 승관이를 챙겨주겠다고 하고 못 챙겨서 내가 너 챙겨주진 못했지만 요거라도 너 쓸 때 써 요걸 하는 거를 우리가 딴짓 못하게 같이 보러 간 사이에 동재가 쓸데없는 걸 발견한 건지 혹은 맞아. 동재가 지금 겉으로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저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번 이 판 뒤집어야겠다는 의도인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동재가 진짜로 걱정해서 착각을 했다고 봐. 왜냐하면 동재랑 나랑은 되게 공고했어. 근데 그러면은 동재는 저기서 너한테 얘기를 했어야 돼. 굳이 나한테 와서 저 상황에 귓속말로 연우나 배신했어요는 제가 듣기에 너무 뜬금없어서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 나를 약간 더 낮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런 거를 성투한테 전화해야 돼. 동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뜬금없다. 동재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재 전화 좀 해보자. 이런 게 또 동재야. 어디요? 아니 우리 리뷰 방송하는데 지금 너의 의중이 좀 필요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일단 너가 석진이 형한테 귓속말을 했잖아. 연우가 배신했다고. 네 맞아요. 이때가 그냥 연우가 배신한 거를 목격했다는 걸 그냥 전달하는 용도였는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석진이 형 시원이 연합에 좀 들어가고 싶다는 건지 어떤 흔들기였는지 나를 배신하려고 했는지 일단 전혀 흔들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연우가 배신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수한 정보 전달이었네요. 동재야 또 전화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제 생각엔 동재가 데뷔스 플랜 전체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게임이 아닌가 하긴. 싶어요. 동재가 저때 피스가 3개였는데 전광판을 보고도 탈락한 지를 몰랐대요. 보고 나서도 못 믿었다가 그 표정 보면은 몰라요 제가 탈락한지. 그러고 나서 딱 3초 정도 있다가 안 거예요. 내가 왜 떨어지지? 동재가 진짜 제일 순수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간 생각도 못했다. 이거는 저는 보면서 솔직히 제가 잃은 거긴 하지만 동작 속말 했다고 보면서 유민이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무섭더라고. 쟤는 지금 얼마나 떨리고 무서울까. 그치. 너 넘어갔어 번호 지금. 잠깐만 나 이게 사실은 진짜 뇌피셜로 그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진짜 나는 정말 혜성이한테 궁금한 게 많았어. 어떻게 보면 세 명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미 유출됐다. 그러니까 너 꼴찌다. 근데 안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흔들려는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성우 긋는 거에서 동재를 완벽히 신뢰하는 모드로 갔는데 이 사람들 계속 못 믿게 나를 흔드는 거다. 넌 조카가 뭐야? 난
전 무종교. 야, 무종 무교야? 무교가 왜 다른 사람은 성호거든? 아니 근데 종교로 장난치는 거야.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건 이걸 믿은 사람이 동제를... 무교라는 거. 그러니까. 야, 이게 반전이다. 동재가 혜성이한테 믿음을 줬어. 일단 내가 일단 내가 5점씩 해서 우리는 깔아놓자. 그러니까 유민이었는지 혜성이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텐데. 맞아. 근데... 우리 하나라서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우리 탈락이야. 그러니까 동재가 일단 날 믿어줘.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했어. 근데 요거는 저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부분 왜냐면은 저런 걸 정확한 플랜을 제시해서 해야지. 그치. 이럴 수 있어. 왜냐면 동재는 이번 판에 신뢰를 얻고 다섯 명 다 떨어뜨릴 계획. 네 명이에요. 경림 그러니까 누나. 경림, 혜성, 승관, 연우 이렇게 네 명 탈락이에요. 오전일 경우에. 오전일 경우에는 네 명이 피스가 한 개니까 탈락인데 그거를 동재가 플랜을 안 짰을 리가 없어요. 동재가 어땠는지 전화해서 물어보자. 동재. 일단은 동재를 불렀어야 돼. 너가 혜성이랑 유민이랑 팀을 짰잖아.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대로 5점만 따면은 혜성이는 탈락하는 상황이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플랜이 뭐가 있었어? 그럼 이거 혜성이를 살릴 수 있는 플랜이? 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짜 번호 같은 거를 막 설치해놓고 형님 방에다 뿌려놓고 이랬었거든요. 가짜 번호를. 가짜 번호를. 그래서 네, 미리 만들어서 실수로 이걸 주워서 여기 웬 번호가 있네? 실수 번호 잘못 예를 들어 궤도 29 이런 걸 써놓고서 누가 보고 궤도를 적어서 마이너스 당하게 한다는. 네. 예를 들면 그 가짜 종이를 삐라를 번지려고 했구나. 삐라. 귓속말 보고도 내가 그렇게 망상을 하는데 그 삐라를 내가 봤다면. 그치. 나도 맞아. 분명히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난리 쳤을 거예요. 맞아. 기억나요. 동재가 그런 전략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누가 그거를 오케이 동재 또 전화할게. 그 종이를 보고 쉬어. 이게 근데 그게 동재가 떨어뜨렸으면 안 믿죠. 근데 이게 정보 그걸 중에... 혜성이가 떨어뜨렸으면 믿었어. 아 이런 게 있어요. 정보 중에 분명히 얻기 힘든 정보일수록 예를 들어 시원이가 내 번호 줄 테니까 적어 이거 안 믿거든? 근데 시원이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에 적혀 있는 거는 믿을 수밖에 없어. 삐라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재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 둘이 잠깐 얘기를 했을 때 들었어요. 아 그때 그냥 누나랑 석진 오빠랑 셋이서 딱 해버리고 원래대로 하나 있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 버렸어야 되는데 이 말도 했었어요. 근데 그 전략이 더 베스트긴 했는데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사실 다음 경기에서도 그 세 명이 굉장히 셌을 거야. 비하인드에서 보면은 그 어쨌든 결국 유민이가 우리한테 불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면 되는 건데 궤도 형이 치밀한 게 그냥 방에서 부른 게 아니라 컨택룸을 불러가지고 보면은 나누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이나 의심스러우니까. 왜냐면 그것도 제 전략. 왜냐면은 약자 지킨다는 사람이. 왜냐면 약자를 가짜 정보를 준 거지. 가짜 정보를 받으면 우리가 다 죽어. 내 입장에서 나는 하루 종일 계산만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정보인 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럼 혜성이 번호는 왜 무슨 왜 마음으로? 그때는 진짜 이거는 완벽한 실수. 왜냐면은 실수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실수가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유민이한테 번호를 쭉 받아 적었어. 사실 유민이한테 혜성이 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는데 다 적은 거야.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유민이를 살려야 된다. 유민이가 이 정보를 줬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동주부터 왜냐면 계산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 밑에 이제 그대로 적은 거야. 그래서 쭉 부르다가 마지막에 유민이가 나오길래 아 유민이는 적지 마. 유민이는 적으면 안 된다. 동재가 저한테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떨어졌어요. 그날. 그거는 그냥 제가 들었는데 자기 카메라 의식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질문을 남기다. 아니 잠깐만 궤도 오빠. 내 질문에만 대답을 해줘. 내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궤도 오빠 근데 누나 다 얘기해줘. 이때 제가 요 방을 왜 들어갔냐면은 유민이가 동재랑 혜성이 앞에서 발발 떨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일단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어제 내가 시켰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단 방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요거 빨고 있었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목이 타가지고 혜성이가 이미 눈물이 막 이러니까 갑자기 목이 타니까 이것만 물이 넘어갔냐고요. 그래서 혜성이가 뭔가 말을 하는데 진짜 멘붕이라서 할 말도 없고. 맞아. 우리한테도 아니,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오빠 제 번호 알죠? 나한테 내 자기 번호를 아냐는데 나는 몰라. 그렇지. 지금 우리 세 명도 난 추리기 힘들어 지금. 그 방송에 나오는데 이제 혜성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이제 막 내 번호 알죠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나 그때 약간 무슨 우리 옛날 고전의 현대 소설에 나오는 누구 좀 찾아주세요. 제 우리 애 못 보셨어요? 막 고전 소설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동네 사람들 성냥 사주세요.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내가 그때 사실은 눈물을 잘 참고 있었는데 옆에서 혜성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전광판에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집 가기 싫어였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이 말을 계속 진짜. 우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 집 안 보내는 거를 철학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내 손으로 안 보내도 되는 애를 보냈구나라는 거가 아 그때 계속 나도 눈물이 그때 너무 많이 이게 눈물로 뭔가 내 죄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집에 가기 싫다는 말 듣는데 너무 슬픈 거야.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미친 과학자 이시원과 진짜 미친 과학자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왜 내 방에서 나 자야 되는데 맞아 오빠가 엄청 가라고 했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한 시간 노력했어요. 같이 하다가 뭐 이걸 이렇게 꼽았다가 이렇게 꼽았다가 뭐 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데 나 이거 풀기 전까지 이 방에서 안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나 여기서 자도 나 이 풀고 딱 이런 마인드로 딱 있어서 오빠가 막판에 아씨 그래 줘봐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나 딱 몇 분만 하고 난 진짜 잘 거야 근데 딱 줬죠. 와 여기서부터 처음 보는 게임들이다. 가겠습니다. 어 뭐야? 어, 이때 준비님. 야 이거 재밌었. 이거 재밌더라. 네. 몰랐던 건데. 맞아 이거 재밌었어. 너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저.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야 잘 살았어? 그냥 그래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 그리고 거기 숨겨진 게 있대. 방탈출처럼. 네. 그 감옥 안에 숨겨놓은 게 있대. 나 옷 좀 가릴게 좀 그거 좀 해줘. 나 좀 가려줘 카메라. 야 가라고 어떡하냐? 왜? 이게 뭔데? 어 뭐야 옷 갈아입을 거야 나 갈아줘 아니 옷 좀 갈아입을 거야 옷 갈아입을 아 저때 이거를 궤도 형한테 가면 안 된다고 너무 컸어요.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것일 거다 생각해서 이걸 내가 해놓으면 또 뭐 경림이 누나 살린다든지 뭐 이런 데 쓰겠다. 그냥 저는 항상 뒤통수 칠 생각밖에 없었어요. 모두를. 그래서 저때도 이제 나를 위해 쓰고 싶었던 거죠 저거를. 그치. 근데 그전 밤 마지막 씬이 피스 맞추는 거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나는 저기서 막 이거 뒤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피스까지 맞춰놨으니까 귀여웠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보면서. 네 이제 동물원 게임으로 가죠. 오늘의 메인 매치는 동물원입니다. 이거 뭐지? 그만 좀 연합해. 아니, 제가 동주 카드를 봐줬는데 나쁘지 않아. 저 때는 저는 오히려 되게 싫었어요 저게. 그리고 그 전날 유민이가 거의 오열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민이만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은 게임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게 사실 둘은 그냥 개인전으로 가려고 했고 궤도 형은 또 다 불러가지고 짜고 있으니까 저 정보를 캐가지고 내 거에다가 배지만 때리면은 내가 1등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때도 보면서. 역시 그냥 게임의 필승법을 찾느라고 그러니까 네. 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의 공리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맞아요. 게 느껴졌던 게 이게 온다. 그럼 코뱅크 살려야 돼. 승관이 피스 두 개야. 쟤 하나야. 연우 죽어. 아예 죽어. 연우 집에 가야 돼. 그대로 나와 너 피해 내. 승관이 이거는 감옥 가면 되고. 요때 연우 누나를 떨어뜨리지 말자인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됐는데 승관이는 안 지키고 연우 지키기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때 깨진 게 좀 많아요 이때.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세워놓은 거는 탈락자를 최소화한다였어. 근데 사실은 연우를 살리려고 했던 건 연우가 집에 가니까 딱 그거 하나였는데 그 후반부에서 연우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걸 보고 왜냐면 나는 얘를 점수를 높게 만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안 보내려고 살린 건데 여기서 점수를 따는 걸 보고 아 각자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바이벌에 치중해서 게임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나는 지금 1등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 생각 딱 드니까 자괴감이 와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 것도 못 맞췄잖아요. 저는 포기했어요. 맞아.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안 맞춰도 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 진짜 욕나는데 나 지금 너무 화났어. 나는 걔도랑 다 너무 화났어 나는. 이때 동주가 이거 끝나고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 이 말을 자기가 했던 거를 저한테 나중에 내가 네 욕 많이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저는 이 욕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왜냐면은 내가 나한테 못한 욕을 누군가 해주니까 아 욕먹을 짓이 맞구나. 아무튼 요때 진짜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걔도 네, 지금 이때 학화 직전 왔구나. 근데 시온이가 이때 너무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말을 했어요. 자책하지 말라는 말 딱 듣는데 아 얘가 지금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자책하지 마요. 망한 것 같아. 아 많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봐. 그치? 우리는 여기 오래 있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승자 가리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상이 들어 계속 이게 과연 약자를 위한 건가? 약자라고 어떻게 정의할까? 피스가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건가? 그냥 자기만족인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아 내가 그냥 여기서 자기만족을 했구나 나는 근데 과연 자기만족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오늘의 상금 매치는 양팔저울입니다.
궤도를 제외한 모두가 바보가 됐던 2, 7, 10, 16, 19 부조절의 무게가 정확하게 맞았을 때 그렇게 하면서 다섯 캡슐을 얻었고요. 그린 플러스 옐로우를 여기다 올리고 그럼 29가 올라가잖아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드를 올려야 돼. 이게 진짜 마지막 수야. 궤도 형 진짜 잘하더라고. 잘했더라.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게임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계산만 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야. 저는 사실 궤도 형을 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궤도 형이 항상 이끌어가면서 계산하지만은 아, 저 정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다가 이 저울을 게임하고 인정. 아 미쳤구나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때 내가 게임 다 끝나자마자 석진이한테 달려가서 형 빨간 블록 왜 안 얹었어 이랬는데 형이 그때 이랬어요. 나 빨간 블록 없어. 그리고 내가 그럼 동주가 안 올린 거야? 막 내가 막 이랬거든. 아. 근데 방송 보니까 빨간 블록 바로 앞에 있네. 아 애들 올려야지 여기다가. 아. 끝냈어? 네, 메인 저울 왼쪽에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올리셨습니다. 아, 이게 근데 아무튼 저는 재밌었어요, 이거는 그냥.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사실. 석진이 제가... 형이 아마 요 상황이라서 다른 거 집중이 안 됐을 것 같아. 넥스트 이어가 진짜 멋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저게 지금 저 점을 이렇게 자세히 찍어놨는데 저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슬릿들이 이렇게 막 기스가 가 있는데 그 기스에 틈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있었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저걸 혹시라도 피스가 누군가한테 공개될 수 있을 때 들킬까 봐 제가 갖고 온 손가방에 알코올 수압이 있더라고. 또 지우고 그걸 지워가면서 다시 치라고 하다가 나중에 저 때쯤이면은 저게 아마 샤프일 거예요. 샤프는 이제 흑연이니까 손때로 지워지니까 저걸로 아마 칠하고 나서 저 밑에 보이죠? 저 밑에서 얼마나 많은 낙서와 섭지를 했는지. 이 전편에 경림 누나가 내가 막 하고 있을 때 잠시 우리 나가야 돼 하는데 너무 긴장 엄청 되던데? 어마어마하게 화들짝 놀랐어. 나 방송 보니까 의외로 포커페이스 아니더라고 형이. 공부 중이세요? 아 공부해주면 너무 좋지 우리는. 에이. 1분 남았습니다. 화면보다 훨씬 많이 놀랐어 저는 그때. 아. 저기 맞았다! 저기 맞잖아! 저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승관이가 근거 알려줬잖아요. 와 근데 나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 찾았다랑 망했다. 왜냐면 금곤지를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 나는 그거 자체가 열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번호를 찾아야 되는 거였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거 처음 발견했어? 하는 순간 연우 하는 순간 띵이었지.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겼는데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준민이가 만약에... 나한테 숨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에 감옥에 무언가 있을 거야 말해주는 게 첫날 저였는데 감옥에 한 번쯤 들어가다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미리 알려줬다면 그걸 갖고 들어갈 게 아니라 거기서 번호를 이미 알고 들어갔을 텐데. 그치 그치. 그게 번호라는 걸 알았어요. 걸 몰라서 여기선 편집됐지만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욕을 해요. 뒤로 넘어지면서 제기를 할 때 이 욕을 딱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찾았다 보다 당했다. 이 데블스 플랜이라는 이 구조에 대해서 당했구나 내가. 아 이게 여기서 내가 끝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이때 탁 알았지. 우리 형은 좀 다른 감정 아니에요? 제가 금고 알려드렸을 때? 저는 이거 너무 웃긴 게 석진이 형이 풀어놓고 아 이 말 너무 웃겼어. 이거 너무 너무 이 말 진짜 능구렁이야. 진짜 능구렁이야. 비밀번호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 나는 비밀번호 우리 지금 9명 남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알고 있는 것 같아. 티 안 내는 것 같아. 그렇게 독특한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와. 맞는 말이잖아. 그치. 한두 명이야. 이거는 약간 진짜. 방송 각 봤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와. 이거야말로 저 무시한 거예요. 전혀 몰랐죠. 이 말 진짜 능구렁이 같아서 난 너무 좋아. 얘기할 때 이거. 얼마나 쾌감이 있었을까? 독특한 플레이어가 있어요. 나야. 표정관리 못하네. 준빈이는 왜 끝까지 숨겼는지에 대한 좀 뭘요? 저에 대해서, 저에게, 이 금고에 대한. 그거는 제가 지금 옆에서 듣다가 생각할 때 네. 승관, 연우, 준빈한테 그 셋에게는 또 그것을 지키는 게 또 셋 간의 약속의 의리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살자고 그냥 한 거고 나도 전혀 신경도 안 썼고 그냥 금고는 순수하게 이거는 내가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금고는 내 거다! 땅 따먹기를 좀 가볼게요, 땅 따먹기. 네.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블록체인지 절대 쓰면 안 된다, 초반에.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 똥블록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똥블록이 결국 한 바퀴 돌, 이게 버려진 게 한 바퀴 돌잖아요. 랜덤이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블록을 내가 대부분 쓰게 될 텐데 후반으로 갈수록 똥블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똥블록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갖고 걸릴 게 몇 개나 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체인지를 초반에 쓰면 끝난다, 아예. 왜냐면 똥블록을 못 피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온이가 도끼가 좀 있고 연우도 갑자기 시온이랑 같이 연합을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순서도 굉장히 안 좋게 뽑았고 위치도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위치가 저는, 안 좋았지. 근데 저는 사실 위치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저 공격하실 분 설마 중앙 간다고? 던진다고? 진짜로? 진짜 이렇게 한다고?
다 그 바둑처럼 사이드부터 커가려고 생각할 때 제가 봤던 거는 내가 여기 살려면 무조건 아이템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이템 간 거리를 봤거든요. 근데 가운데 쪽이 가장 짧아. 두 개 아이템의 평균 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 무서웠어요. 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공격적이었던 이유가 사실은 방어였어요. 조인우 씨 강탈 카드를 획득하셨습니다. 와. 궤도 오빠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성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강탈하겠습니다. 와. 저는 궤도 오빠와 항상 한번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와. 어 좋아. 2대1 싸움 나쁘지 않아. 대박이다. 와 세다. 나는 어떻게든 또 한 번 감옥을 들어가야 되니까 잃지만 말자 피스를 그런 상태에서 궤도라는 존재가 아이템에 너무 가까워서 일부러 내가 더 공격적으로 뻗어서 이거를 손댈 수 없게 만들어서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갈 거다. 그런 1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위협적이었어요. 아이템이 가깝다는 게. 네, 감옥을 간다는 게 되게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고. 그러니까 그 경계를 딱 맞춰야 되니까. 죽기 너무 쉬운 게임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맞아. 저는 일부러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저한테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고 그리고 어쨌거나 저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마음이 편했고 그리고 저는 일단 동조랑은 처음부터 이제 연합이었다 보니까 아래쪽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편하게 가져갔죠. 저 사실 이 딱딱하게 하면서 유민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있어봐. 사람들이 나를 뭐 약간 약자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플레이하는데 저는 나름 저에게 이롭게 이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자 이미지 챙기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 보고 저도 와 유민이 대단하네. 요맘때에 계속 이 게임도 우리 그동안의 흐름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최소화되고 감옥에 갈 사람은 안타깝게 감옥을 가자 이런 분위기로 흐르길래 야 5일 차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준빈이랑 나랑 이제 얘기가 된 거였어. 그래서 한번 업자 칼질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거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두 피스 두 개 쓰잖아. 제 거 하나 형님 거 하나 써서 해볼까요 일단? 그래 꼭 바꾸고 싶었어요 상황을. 근데 이 형이 아예 여눈 나를 죽여버리니까 되게 매정하게 죽이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죽이면 처음 봤을 땐 당황을 했는데 미안하다 연우야. 연우를? 진짜로? 결과론적으로 너무 좋았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피스 셈을 하고 있었어. 남으면 어떻게 되나 이러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서도 여기서 준빈이를 통수 치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준빈이가 경악했어. 형 미쳤어. 왜냐면 자기 피스 써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칼 줬는데. 그러니까 제 거를 잡았었어요 그때. 저를 죽이려는 줄 알고. 맞아 맞아. 그때 너 진심으로 화냈어. 너무 화를 냈죠 제가. 진심으로 화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재밌게 저거에서 바꿔줬더니 나를 그러니까, 죽이는 그러니까. 거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떨어뜨렸잖아. 근데 그나마 내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건 연우는 세 번째 감옥이 거야. 감옥을 보내는 것보다 집에 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생존하는 게 연우가 생존하고 싶은 마음이 한 7이고 감옥 가기 싫음이 또 3 정도 됐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 좀 더 뭐랄까 톱니바퀴가 잘 맞는 방식이겠다 이랬었어. 왜냐면 그때 뉴이어를 알고 있었잖아. 난 내가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어쨌거나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열망과 또 이제 연우가 더 이상 감옥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들. 그러니까 승관이가 6x6을 된 걸 보고 우리 계획 깨져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감옥 둘이서 갈 플랜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을 내가 가고 싶긴 했었죠. 내가 직접 이거를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오빠한테 막 울면서 원망을 했다가 시원이랑 공유를 안 했죠 정보를. 네, 그래서 네. 그 연우가 했던 거랑 비슷해요. 속춘 오빠한테 엄청나게 원망과 막 진짜 통수 맞음의 배신감과 그게 있었으나 오빠가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래 그럴 수 있다. 감옥에서 아주 난리가 나셨던데 누나. 진짜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난 나한테 숨기면서 막. 근데 이거 들어가면 소리 지르는 거 우리 다 들렸어. 아 진짜. 딱 들어가는 갑자기 시훈이가 딱 소리 지르는 게 우리 밖에서 들렸잖아. 내가 감옥을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철문 들어가기 직전에 귓속말로 알려주려고 했어. 내가 감옥을 못 가게 된다면. 아 아무튼 되게 재밌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어쨌든 감옥에다 갔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드디어 상금 매치를 승리했다라는 엄청난 그 희열이 두 가지 희열이 겹칩니다. 여기서 그죠? 아우 여기서 끊었어요. 와, 이 금고 대박이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네, 와. 금고가 기대되시는 분들은 3주차에서 금고에서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이게 진짜 데블스플레 정수예요. 정말 금고에서 집에 갔던 연우가 금고를 열었구나 고마워
너는 부활. 뒤에 동제 따라오고. 동제 귓속말 하면서 따라오고. 죽은 사람 다 부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 2주차 데빌스 플랜 5화부터 9화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간단히 소감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만약에 뭐 데빌스 플랜 2를 하게 된다면 시즌2 진짜 제대로 흑화 중에 흑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보면서 학습이 너무 잘 첫날 물 메고 들어오면서 근데 처음 맞아. 보는 사람들 다 따기 치기 시작해. 뭐야 이거. 시즌2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시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야죠, 제대로. 시즌2에 근데 네. 스님 있으면 어떡해. 이번에 또 이제 불교를 앞세워서 꼬시면 안 세워서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목탁 뚫기 인정. 좋습니다. 네, 박준빈. 저는 3주차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또 반전되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또 그래서 이 보는 맛이 정말 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데빌스 플랜. 시원님? 1주차에 냄새만 맡았다면 2주차는 입에 넣었어요. 이제 씹어야죠. 와. 나중에 모든 게 다 공개돼서 한 회 한 회를 다시 곱씹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하자면 입술이 정말 정말 많이 부르텄습니다. 지니어스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요. 최근에 팬들이 좀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팬들이 많이 생기셨다고. 해외 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DM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동재보다 오래 살아남은 진짜 저는 저희 앨범 나오면 음원 차트 확인하듯이 데빌스 플랜 이 차트를 제가 확인하고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모니터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이런 프로그램에 나온 건 진짜 영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아, 그렇게... 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어쨌거나 저랑 준빈이의 전략 문제로 네.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그때 좀 원망스러운 마음 있었나요? 아휴 저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었고 그냥 준빈이 새끼 아유. 근데 또 보니까 막 혼자만의 계략이 막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필요했고 예. 그래서 막 이런 걸로 뭐 전혀 막 마음 쓰고 막 그렇진 않았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또 그만 울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면서 스스로. 예. 근데 뭐 시원 누나랑 같은 의견이고. 나도 나이가 우는 게 제일 나도 창피해. 뭐 운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예고편에서 울어가지고. 너는 언제 나오죠? 야, 그거는 너 온 거를 제일 많이 봤어 사람들이. 그건 안 나와요. 그거는 제가 따로 딴 거예요. 예고편으로.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데빌스 플랜 화이팅. 3주차에 봐요.